현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대상 부처와 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8군데로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최종안이 장관의 서면 결재 없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교육부 국감장에서는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이 파행과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오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서 강원 산간에는 첫 눈이 예상됩니다. 외제 유명 오토바이를 가진 동호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로 달리는 행사를 가졌는데 요란한 조명을 달고 굉음을 내도록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수시로 성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전산 용역을 따낸 업체가 공무원을 접대한 내역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쓰면 잠을 푹 자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쬐는 것은 뇌에 태양을 들이대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더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카페인 역할을 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에 출동을 요청하는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택시를 잡아달라거나 술에 취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어서 구조 구급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대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비중을 대폭 줄이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6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입니다. 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피감기관 628개, 기업인 증인 190여 명.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을 뒤집어보고 향후 국정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게 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민생정책 대결을 벌이는 데 주력하면서 각 부처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라고 정부 감사기에 급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난맥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한 개 상임위가 평균 50개 기관을 감사하기 때문에 부실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최종안이 장관 결재 없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주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초연금법안 최종안이 장관의 서면 결재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근데 왜 결재를 못 받으셨어요? 구두 보고 드렸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진영 전 장관이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또 10년 미만 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 가능성을 복지부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기초연금안 논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 원본을 요구해 논란은 문건 공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나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대협도 전문이 공개되는 세상에 정부 정책 결정 과정 국회한테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당은 청와대와 주무부처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 내 논의 과정까지 자꾸 논란의 장으로만 이끌어가는 의도가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회의록 원본을 공개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의 비판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교육부 국감은 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파행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교육부 국감장.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검정 취소란 문구를 붙입니다. 여당은 불쾌감을 보이며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교육부 국감 몇 번이나 제대로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30분 뒤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란 문구로 맞섭니다. 시작은 안 했습니다. 저보기가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산케이, 요미우리 등 일본 보수 언론들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해당 교과서의 친일 우편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의 신문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교학사 교과서가 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반론 제기하셨습니까? 여당은 교학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들이 6.25를 남북 공동 책임인 것처럼 서술하고 북한에 대한 비판도 부족하다며 좌편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정주의 사관의 아주 6.25 전쟁 발발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이 우리 교과서에 버젓이 이렇게 지금까지 실려 있는데 이것이 좌편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만큼은 검정 대신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요 며칠 기승을 부린 낮더위는 내일부터 물러갑니다. 동해안에는 칼바람과 함께 꽤 많은 양의 비가 그리고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예보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25도 안팎까지 올라간 한낮엔 여전히 반팔 차림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여름 같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날씨가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한반도 북쪽에선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남쪽에선 태풍 위파가 올라오는 상황. 양쪽의 바람이 맞물리면서 동해안엔 강한 북동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초속 20m, 그 밖의 해상도 초속 16m가 넘는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서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해안은 물론 태백산맥 동쪽 내륙도 초속 14m까지 강풍이 예상돼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내일과 모레 사이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북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강원 영동 지역은 최고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강원 산간 지역에선 밤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뒤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아래, 낮에도 20도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주 후반 조금씩 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웬만한 차보다 비싼 할리 데이비슨, 많은 바이커들의 로망이죠. 지난 주말 이른바 할리 동호 회원 600명이 단체 주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행렬 멋있기는커녕 민폐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수백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오토바이가 워낙 많다 보니 편도 3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오토바이 600대가 모여 전북 무주리조트 주변 국도 60km를 함께 달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참가한 오토바이들은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에 달하는 할리 데이비슨. 그런데 상당수는 불법 개조한 것들입니다. 소음을 줄이는 장치를 개조해 굉음을 일으키며 달리고 불안해요. 막 정신없고 불안하고 막 그런 것도 진짜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번쩍번쩍거리는 조명 장치를 달고 도로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찰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경광등을 단 오토바이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80% 정도가 불법이었고요. 순간적으로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할 수 있는 불법 서치라이트와 굉음을 내는 불법 머플러 등이
또 일부 동호회원들은 마치 경찰처럼 보이는 복장을 입고 나오거나 자체적으로 도로를 막고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형광등과 사이렌을 불법으로 장착하여 경찰 흉내를 내는 행위는 아무리 동호회 활동이라 할지라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는 전국 각지에서 회원이 몰려들다 보니 불법 개조 오토바이가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대접하는 음식에 돼지 머리 편육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과연 위생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불결하게 편육 만드는 가공 공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인천 축산 단지 안에 있는 한 식육 가공 공장. 돼지 내장과 껍데기를 가득 담은 대야가 바닥 여기저기 방치돼 있습니다. 대형 냉동고 안에 들어가 보니 얼어붙은 돼지 머리가 수십 개씩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이불과 비닐 등으로 편육을 덮어놨습니다. 이불에 쌓인 게 생겨 보면 조금만 지나면요 바닥에 막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불로 덮은 거예요. 문모 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며 돼지 머리와 내장을 냉각수가 새는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녹슨 기계로 압축해 편육으로 만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위생 상태가 워낙 불량해가지고요. 바닥에다가 막 그 놓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냉장고는 뭐 녹슬어 있고 막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만들어진 편육 34톤, 3억 2천만 원어치가 인천과 부천 일대 장례식장과 음식점 20여 곳에 팔려나갔습니다. 현장에서 돼지고기 600kg을 압류해 폐기 처분한 인천시청과 경찰은 이런 무허가 가공 공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정부 통합 전산센터 공무원들이 용역을 따낸 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가 수주받은 사업만 수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남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 통합 전산센터. 경찰은 지난달부터 광주와 대전에 있는 전산센터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광주 전산센터 공무원들이 용역 사업을 따낸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유흥업소 장부에서 공무원 수십 명의 이름이 나왔고 일부는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입찰 정보를 업체에 흘려주고 접대와 함께 수천만 원을 결제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까지 받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가 광주 전산센터에서 따낸 용역 사업 규모가 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접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성접대 사실 없고요. 광고 나왔다, 70명이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기업체는 아예 그냥 비리 단체로 해서 몰아가는 건데. 하지만 경찰은 광주센터뿐 아니라 대전 전산센터에서도 입찰 관련 문서가 업체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프로축구 이천수 선수가 또다시 폭행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측 주장과 이 선수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구월동의 한 술집 앞. 프로축구 이천수 선수가 한 여성과 함께 어디론가 걸어가고 곧이어 경찰이 뒤따라갑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이 근처 술집에서 이천수 선수가 30살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 씨는 술자리에 합석한 이 선수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리더니 휴대전화를 부수고 맥주병도 집어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얼굴 있는 데를 해가지고 유리컵을 던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동생 뺨을 때렸어요. 바깥에서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바로 무릎 갖다가 얼굴. 하지만 이천수 선수는 부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김 씨 등이 부인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해 참다 못해 술병을 깼을 뿐이라고 구단을 통해 밝혔습니다. 와이프 뭐 이제 보호했다? 그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또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나 출동한 경찰이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폭행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치료하면 될 거란 생각에 현장을 떠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술집 여성 폭행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던 이천수 선수는 2009년 이미 탈퇴 신분이 됐다가 지난 2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주변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이천수 선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부실한 건축물을 두부처럼 부서진다고 해서 두부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다리 붕괴 사고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람선을 타려는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갑자기 중간 부분이 뚝 끊어집니다. 40여 명이 강물에 빠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루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리가 수천 명도 채 건너지 않았는데도 붕괴하자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엔 충칭시의 창장 2교 일부가 기중기 한쪽과 살짝 부딪혔는데도 곧바로 무너져 내려 11명이 파도에 실종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푸젠성에서도 고가도로가 끊어져 근로자 4명이 다쳤고 일주일 전엔 광둥성의 명물 백년 대교마저 무너졌습니다. 교량 붕괴 사고가 잇따르자 중국에서는 철근을 쓰지 않고 속이 빈 벽돌로만 짓는 두부 공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건설업체의 이기심 탓에 이제 돌다리를 건너는 것도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들 곁에 두고 있다 보니 집에서 잠자기 전에 10분, 20분씩 사용하다가 주무시는 경우 종종 있죠. 혹시 그때 잠을 설친 경험 없으신가요? 연구 결과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하는데 그 정도가 TV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합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그냥 잘 때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잘 때를 비교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잠들기까지 시간이 1분 30초에서 5분으로 3배 이상 길어지고 뒤척이는 횟수도 13차례에서 20차례로 늘어났습니다. 뇌파도 마구 요동쳤습니다.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하면 평균 30분 늦게 잠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화면 불빛을 우리 뇌가 한낮 태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스마트폰을 쬐는다는 것은 뇌에 태양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생기고 그 중에서도 주범은 블루라이트. 가시광선 가운데 에너지가 강한 푸른색 계열 블루라이트가 마치 카페인처럼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측정해보니 면적이 수십 배 더 넓은 TV나 노트북 화면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의한 그 역효과를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엔 취침 전 스마트폰 이용을 사용자들이 자제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론 화면을 개선하려는 제조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차를 고치러 119 구조대가 출동한다. 이런 일이 있겠나 싶지만 실제 119 출동 사례입니다. 반찬통에 뚜껑이 안 열린다, 아이 장난감이 고장났다 등 응급 상황이 아닌 신고는 하루 평균 200여 건, 한 해에 9만여 건이나 됩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이런 비응급 신고해도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염규현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장대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어딘가 계속 손짓을 합니다. 택시를 잡고 있는 겁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긴급히 출동합니다.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피 많이 튀었을 때예요. 네. 아픈 거 아니고 특별히? 그럼 정신 차리고 오세요. 아프요. 아픈 데 없고요. 비가 많이 내려 택시가 잘 안 잡히자 119에 신고했던 겁니다. 결국 구급차가 집 앞까지 택시 노릇을 대신했는데 돌아온 건 욕설뿐입니다. 돈이 지금 다 얘기해. 지금은 돈 줄게. 눈 떠보세요, 눈. 아, 뭐. 눈 떠보세요, 눈.
이번엔 길가에 쓰러진 한 남성을 119 구급대가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는데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네. 술이 깨자 멀쩡히 걸어나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가게 되면은 그 환자분을 병원까지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취자분들이 많이 욕도 많이 하시고 이런 엉터리 신고라도 응급 상황인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접수되면 출동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뒤늦게라도 허위 또는 비응급 신고로 밝혀질 경우인데요. 법적으로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혹시 119 신고하신 분 안 계세요? 요즘 강남 소방서 사재경 소방관의 하루 일과는 관내의 한 공중전화 주변을 탐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CCTV를 살피고 인근 상인들을 만나 누군가를 찾습니다. 강남 소방서에만 매일 서너 통씩 장난 신고 전화를 해대는 남자를 색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검거가 안 돼 직접 나선 겁니다.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찾아내도 허위 신고란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쪽에서 뭐 사고 난 걸 뭐 하얀 연기를 봤다든지 불빛을 봤다고 하면은 이게 허위가 아니라 오인이 돼 버리거든요. 현행법상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년에 채 5건도 부과되지 못하는 게 현실. 이 때문에 소방관에게 화재 조사권뿐 아니라 허위 신고를 조사할 권한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조사권도 줘야 된다.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그래야만 이와 같은 허위 신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의 경우 허위 출동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하지만 소방 허위 출동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신고자에게 비용 청구는커녕 택시비 정도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응급 출동을 하면 신고자에게 반드시 출동에 든 모든 비용을 물립니다.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는 정작 위급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제동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지금과 비슷한 20%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대안이 있는 걸까요? 유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중인 원전이 5기, 건설 계획 중인 원전도 6기입니다. 정부는 당초 2035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41%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뀐 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은 최대 29%. 이것만 보면 원전 건설도 축소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11개 원전을 다 지어야 하고 심지어는 노후 원전 14개도 연장 가동해야 합니다. 이유는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세운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보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전력 수요 전망치를 훨씬 높게 잡았습니다. 전력 수요 전망이 급증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원전 비중만 맞추려 해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겁니다. 산업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그러고는 거기서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발표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이렇게 커진다면 원전이 담당하는 29% 외에 나머지 70% 이상의 전기를 석유나 가스를 태워 마련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원전에 비해 최대 4배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원전을 짓지 않는 만큼 천문학적인 전기 생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LNG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마켓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러시아에서 또다시 민족 갈등으로 인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수십 명이 다치고 4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남부의 한 상점에 시위대가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합니다. 격해진 시위대는 차량을 뒤집고 경찰 호송 차량까지 에워싸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지난 10일
25살 러시아 청년이 남부 카카스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청년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되자 러시아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몰렸고 일부는 주변 상가 건물에 난입해 물건을 약탈하고 카카스 출신 주민들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위대와 진압경찰이 충돌하면서 30명가량이 다치고 모두 4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러시아 청년이 카카스 출신 청년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폭동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50여 개의 민족이 섞여 사는 러시아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와 맞물려 민족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로 미국 시카고대의 헨슨과 파마, 예일대의 쉴러 이 세 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기술원은 이들이 주식과 채권의 장기적인 시장 가격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경험론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이 내란음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의원의 발언록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발언록이 내란음모를 입증하는 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불륜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모 일간지 박모 기자와 증권사 직원 홍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기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홍 씨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과 중국, 호주 등 16개국이 참석한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가 오늘 제주에서 개막돼 나흘 동안 역외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각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열어 현재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세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두산이 넥센을 물리치고 2패디 3연승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LG 대 두산, 잠실 라이벌 간의 플레이오프가 성사됐는데요. 임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산이 연장 혈투 끝에 난적 넥센을 넘어서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3대3으로 맞선 연장 13회 초 대타 최준석이 솔로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오재원이 승리를 자축하는 석점포까지 쏘아올리며 대접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두산은 선발 유희관의 7이닝 1안타 무실점 완벽 투구와 함께 4회 초 터진 이원석의 석점 홈런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짓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넥센의 박병호가 패배 직전에 몰린 9회 말 투아웃 타석에서 극적인 석점짜리 동점 홈런을 쏘아올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경험에서 앞선 두산이 마지막 기회에 화력을 집중시켜 결국 승자가 됐습니다. 사실 9회에 끝나야 되는 경기가 연장까지 가서 힘들었는데 정말 우리 선수들 너무 고생했고 또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팬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패 뒤 3연승을 거두며 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두산은 모레부터 정규 시즌 2위 LG와 한국 시리즈 진출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나란히 잠실을 홈구장으로 쓰는 LG와 두산이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격돌하는 건 지난 200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내일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역시 제구력이 관건입니다. 현지에서 김한석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그랜키와 커쇼가 버틴 다저스를 잇따라 물리친 세인트루이스. 적지인 LA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할러데이는 훈련 시간에 자신의 두 아들을 데려오는 여유를 보였고 메서니 감독은 직접 타자들을 위해 공을 던졌습니다. 반면 다저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등판을 하루 앞둔 류현진이 조용히 달리기와 캐치볼로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공 하나하나에 비장한 각오가 묻어났습니다. 초반엔 절대로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닝
1회까지만 던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단 계속 1회부터 전력으로 던질 생각이에요. 매팅리 감독은 승부의 핵심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If he's not locating the fastball, puts him in, you know, he's not like a power pitcher from the standpoint of the high 90s or anything. So his location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극적인 반전을 노리는 LA 다저스. 모든 것이 류현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서는 보스턴이 오티스의 극적인 동점 만루 홈런과 살탈라 마키아의 끝내기 안타로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 기아 윤성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입성을 꿈꾸면서 출국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계절이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간 듯 볕이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곳곳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영동지방부터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에서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이 오겠지만 동해안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강원 높은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기온도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밤부터는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서울 경우 오늘 25도 가까이 올라 덥다 싶었지만 내일은 15도 선까지 내려가고 모레 아침은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대비하셔야겠네요. 아직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뒤이어선 찬 공기도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비는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최고 12도나 뚝 떨어져서요. 대부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16도, 전주 20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를 중심으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